아, 블랙베리로 찍다가 이걸로 찍으니까 이게 너무 크게 나오네. 확대한 것처럼. 한 화면에 잡는 앵글이 너무 커요. 갤럭시는 이거 촬영하기에 별로 좋지 않아. 이게. 블랙베리가 딱이야, 아주 그냥. 근데 블랙베리가 일시정지 기능이 없어요. 동영상을 찍다가 일시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일시정지가 기능이 없으니까 이걸 어떤 거를 찍든지 끊기만 하면 무조건 다 합쳐야 되는 편집 프로그램을 열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하여튼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갤럭시는, 비록, 좀 화면은 좀안 좋지만, 외국계 좋아요, 외국계. 외국 브랜드가 좋지, 국산 브랜드, 영상 장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카메라 장비는 외국계 나아요. 우리나라 건. 갤럭시 얘네들은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들 그냥 사진 찍으라고 만든 카메라래. 핸드폰이야. 아, 핸드폰 말고 저기, 캠코더나 이런 거.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뭐 옛날에 6mm 테이프로 찍어본 분들은 다알 거예요. 6mm 캠코더. 제가 예전에 PD150이랑. JVC 6mm. 그돈 없을 때, 차, 그걸로 막, 그때 PD 된다고 엄청 찍고 다녔는데, 그때 참고로 사람들 64화음 핸드폰 들고 다닐 때였어. 피처폰도 64화음. 막 그거 들고 다닐 때, 이제 저는, 그걸로 사진 찍고 다녔죠. 그 당시 사람들. 근데 저는 지금 영상 찍고 다녔죠. 그때. 그 당시 찍었던 영상들이 되게 많은데, 재밌는 게. 그런 거뭐 유튜브에 올려봐야 뭐.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찍었던 영상 중에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갈 만한 그런 희귀 영상도 많아요. 좀골 때리는 거 있잖아. 웃긴 거 막. 막. 근데 그때 찍은 영상들 애들 얼굴이 다 나와. 주변 사람들. 그래서 못 올려. 여튼. 이거는 AS입니다. AS. 제가 판매한 컴퓨터 AS인데 왜 보내냐. 지금 대화 내용을 좀 보니까, 제가 그때 판매한 컴퓨터에 이제 뭐, 다른 거를 부품을 껴가지고 짬뽕 시켜보려다가 이제 실패했답니다. 그 짬뽕 시켜보려고 했던 컴퓨터가 이거, 아니 부품이 이건 것 같아요. 램 2기가. 근데 이 상황에서 사진을 딱 찍잖아요. 사진 버튼을 딱 찍으면 블랙베리는 이 잡음이 녹음이 안 되는데 이 갤럭시는 잡음이 녹음이 돼. 탁탁 이런 소리가. 그리고 CPU도 하나 보낸 것 같아. 보내. 이게 i5였던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i5 3470. i5 3470? 그때 i5 3470이 옛날 중고 컴퓨터였나? 볼까? 뭘 건들다가 고장났다는 거지? 이런 식의 포장 방법을 사용하는 분은 딱한 분이 있는데? 이거 뭐야? 아, 이거, 용기씨, 이거 지가 처먹고, 지가 와서, 이거 고기 처먹고, 미친놈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갔어. 그냥 고기만 깨 처먹고. 아, 용기씨, 이거, 씨. 아, 몰라. 이제, 아, 나 몰라. 귀찮아, 귀찮아, 귀찮아. 그러더니, 스타는 해야겠다. 여지라 하더니 갔어. 아, 지가 처먹은 것도, 제대로 쳐냅두고. 이거는, 판매한 지꽤된것 같은데. 잘만 파워 쓴거 보니까, 좀된것 같아. 이게 뭘 건드렸다는 거지? 아, 그래픽카드를 이분이 사서 꼈구나. 예, 이런 그래픽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생긴 거좀 특이한데? 풀어볼까? 아, 일시정지 기능 되니까 겁나 좋네. 아, 이제 편집해야 되네. 아, 컴퓨터 영상까지 편집하기에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았지. 용찌찌 빨리 갖다 줘야지. 아, 용찌찌가 여기서. 아, 찌찌용, 이거 진짜. 아씨. 이거를 이제 달아보려고 했는데, 뭐지? 호환이 안 되나? H61 보드라? 호환이 안 돼요. 어떤 거는? H61은? 이거 뭐야? 280? V280이 뭐야? 이거 뭐 어디 적혀 있어? 난 지금까지 장사한 그 컴퓨터 하면서도 이게 정확하게 뭐 이름이 어디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 N650 1기가 650인가? 이거 V80 이거 뭐야? 컴알못이네 컴알못 컴알못 이거 뭐야? 만을 세 개. 아이씨 컴알못이야 맞아. 컴퓨터 걔 엿도 몰라. 엿도 몰라.
아, 요 케이스, 아, 그 케이스였구나. 이거 저번에 케이스 설명한 거. 이거. 왜 1만 원대 케이스는 상단 파워업밖에 할수 없느냐? 위에 이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공간이 파워를 이제 여기 있는 걸 위로 올리게 되면 보드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조금 내려오죠, 이만큼. 파워 여기 달리면 여기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파워를 위로 올리면 미들 타워 보드를 쓸수 있어요. ATX 파워를 쓸 수, 아니, ATX 보드를 쓸수 있어요. 그런데 파워를 밑으로 내리면, 이 DVD에 걸, 이 DVD는 그래도 위에가 차지하잖아요, 이만큼. 그더 이상 올리지를 못하잖아요, 이 걸려서. 그래서 미니 보드밖에 못 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은 케이스는, 파워를 상단 파워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딱 보면 파워가 위로 올라가도 딱 여기 들어가니까. 요건 지금 너무 좁아서 여기 딱 걸리는데, 여기 앞으로 1cm만 딱 가면, 1cm 가 있죠, 보통. 1만원대, 미들 타워 케이스는. 그래서 파워를 상단 파워로 하는 겁니다. 자, 후면펜은 그때 92mm로 바꿔줬네요. 아닌가? 바꿔준 것 같아요. 네, 바꿔준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지? 일상 쿨러. 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일상. 이게 지금은 이제 가성비 순위에서 많이 내려왔지만 애들이 그놈의 써모레 저기 뭐야 써모레 파워 바다 쿨러가 이제 제일 좋은 줄 알고 처 사대 때 제가 이거 사라고 그랬죠. 가격은 이게 만원더 싼데 이거 120ml 피팅싱크 밀도 그러니까 층층층 겹겹이 있는 이 간격 이것이 바다랑 똑같다. 바다는 이 간격이 되게 넓습니다. 좀 간계를 부렸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인터넷 저기 유튜브 보는 애들이나 뭐 컴퓨터 보는 사는 애들 등신이잖아요. 뭐 그런 거볼줄 아나? 간격이 촘촘하게 20개 들은 거랑 간격이 되게 넓은데 15개 들은 거랑 보고 와 이게 간격이 넓으니까 이만큼 벌어지지 줄간격처럼 이해 안 돼? 너희들 이해 못하지 그래도. 너희들 그래도 이해 못할 것 같아. 워낙에 등신들이라. 맨날 게임 캐릭터, 여자 캐릭터 앞뒤로 뒤집어가지고 그냥 구경이나 해야 되니, 뭐, 씨, 뭐, 사립판도 할줄 아냐, 너희가. 물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 그런 애들이 많다는 거죠. 이걸 꼽아볼까? 근데 제 예상인데 이거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소음 후면펜. 이거 바꿔줘야겠네요. 제가, 시끄러워. 꼽아. 소음하기라는 범위는 타이로 그냥 팍 꼽아버리면 돼요. 이렇게 팬은 항상 바람구멍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 꼽으면 됩니다. 예, 타이로 하는 게 나아요. 일단 안 나와. 안 나와. 뭘 건드렸다는 거지? 램 건드렸나? 그래픽카드 고장인가? 이 그래프가 도대체 뭐야? 280 같은데, 690 아닌 것 같은데, 690에 전원선이 있는, 전원핀이 있는 거가 있긴 있지만, 이렇게 히팅시가 큰걸본 적이 없지. 그래프카드 고장인가? 뭐야? 램 열려 있다. 아까 램이 열려있네요. 사진 한번 찍고 램을 똑바로 안 꼽으셨네 이분이. 잠깐만 내장 한번 다시 해봐. 후면펜 딱 멈추게 하니까 조용하네. 213 쿨러가 이 펜이 좋다. 이거 2년 넘었어요. 판매 3년 거의 다 됐는데 이 펜이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매 후기를 믿을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아니 이 타워 쿨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몇 년이 지나봐야 알아요. 바로 사서 팬이 다 소음이 없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등신들은 그 판단 못 하는 거지. 왜안 나와 근데? 아이씨. 근데 이거 이런 타워 쿨러 낄 정도였으면 i7이었던 것 같은데 뭘왜 바꿨지? 뭡니까? 보드 나갔습니까? 아, 그리고 저번에 어떤 여자가 그런 리플 달았더라고. 내가 기다리던 그 리플. 여기서 컴퓨터를 맡기진 말아야 될것 같네요. 하면서. 보니까 부품을 던지네. 그래서 내가 좋아요 표시해 놨어. 그 여자, 그 리플에. 그리고 하트 모양도 해놓으려다가 했나? 여튼. 아우, 좋지. 너 같은 그런 사립 판단 못하는 여자애들,
오면 짜증나, 너 같은 애들. 이렇게, 이런 거, 아니, 뭐야, CPU 박스였어, CPU 박스. 야, CPU 박스야, 이렇게 여기서 툭 던졌는데, 어? 아, 던지네요. 그렇지. 사립한다 못한 애를 내가 왜 상대하니, 너 같은 애들. 특히 여자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 그냥, 어? 저기, 사기꾼이든, 양아치든, 그냥 네 친구 바깥 대신 내준다는 이유로 젠틀맨인 줄 아는 거야. 맨날 태워다 주고. 그래놓고 뭐, 결혼을 잘못했네. 오, 그 자빠졌네, 병신들. 개수로 자빠졌네. 야, 나는 진짜 딱, 몇 시간만 같이 있어도, 아, 이 새끼 존나 양아치네. 없는 새끼가 괜히 있는 척 하는 새끼가 딱 티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6개월 동안 사귀면서도 그걸 모르냐? 생양아치인지? 그 병신들이지. 아, 지가 사기꾼한테 속아놓고 남한테 뭐, 뭔 핑계를 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틀린 말 하나도 해? 안 나옵니다. 아, 이분 CPU 뺐다 꼽았나 봐. 메인보드 핀 구부러졌을 것 같아, 왠지. 아, 좋았어요. 한 손으로 해야지. 제일 싫어. 한 손으로 한다, 야, 얘들아. 어? 이거 AMD네! 병신인가? 병신이네. 정신 나간 애들이요. 아, 이분이 인텔 거로 혹시 꼽을 수 있나 해서 보낸 거구나. 이거 보드 나갔으면 좋지. 그럼 작업하기 편하지, 내가. 그냥 인텔 보드 바꿔놓으면 인텔 아이패드 사무실. 이거 뭐야, 근데? 2바퀴였나? 잠깐만. 이거 AMD 맞지? 어, 맞아. AM3 이거 2번 같은데? 아니, 이 기가바이트 이 파란색 보드는 전부 다 이거 H6일 것만 봐가지고, 아, 지금 자고 일어나서 정신 나갔어, 지금. 이거 보드 나간 것 같아. 아, 잠깐만. 잠깐만. 투만 내장 그래픽 없잖아. 아, 병신인가? 정신, 미쳐. 드디어 미친 거다. 미쳤다, 미쳤어. 미친 거지. 아, 미쳤구만. 미쳤어, 드디어. 어, 원래 그래픽카드 여기 위에다 꼽았는데 이분이 보드를 바꿨나?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이씨. 미안하다, 한 손으로 해서. 어? 나오나? 아, 나와. 나와. 그냥 나와. 나와! 힘들어. 아, 나 오늘 대전 내려가야 돼. 편의점 때문에. 아, 내일 내려야 되는구나. 아, 내일 반판 겁나 팔아야 돼. 아, 보내야 돼. 벌써 판매됐지. 아, 왜 이렇게 반빵을 많이. 아, 너무 힘들어. 아, 그 딱. 아, 반빵은 5분기에 한 번에 200개 들어가야 돼, 200개. 최소한 180개. 아, 그거 딱한 번. 200개 들어가 딱한번 오는데, 막, 그걸 네번 돌려야 되고, 5번 돌려야 되면, 하루 종일 그거만 해야 돼. 그거 하고 나면, 쓰러져, 쓰러져. 바로 자야 돼. 하도 많아서 양이. 안 나와, 씨. 보드 나간 것 같아, 이거. 아니지. 저기, 그래픽카드 딴거 뽑아보자. 이렇게, 이 컴퓨터 점검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봐요. 뒤에 몇, 이 잠깐 이게 그래픽 카드냐 램 똑바로 안 꼽혔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뒤에 많이 뺐다 껐다 켰다 하잖아요 지금. 응?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 증상 확인하는데도 뒤에 많이 껐다 켜야 돼요. 어? 그러니까 막 블루스크린이나 막 되게 복잡한 증상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수십 번을 껐다 키지 확인하고 다. 아휴. 근데 15,000원도 주기 싫어하면 말이 되냐. 아휴. 나와. 그래픽카드 나갔나? 그래픽카드인가? 안 나와. 아, 레밍 같은데. 아, 이게 뭐야. 이쪽 손을 꼽아볼까? 보드가 나갔나? 수명을 다 했나, 이제? 이렇게도 안 되면 뭐, 보드지. 안 나오네. 인텔 CPU인데 CPU를 뺐다 꼽진 않았겠지? 인텔 CPU인데? 그러니까 인텔 CPU가 여기 호환이 될 거야 싶어가지고 뽑았나? 다시 꼈나? 핀이었나 그래서?
한 손으로 짜잔. 막이 블로그에 올릴 거 사진 찍어야 돼. 안뺀거 같은데? 썸머리 너무 철렀어. CPU 안뺀거 같은데? 이거 CPU 뭐야? 아, 딱 귀찮아. 요 정도 이렇게 여기 묻는다고 이렇게 작동이 안 되고 그렇진 않는데. 다른 CPU를 꺼볼까? 맞는 게 있나? 없는데. 잠깐만. 2번 있어. 아, 2번 없어. 자, 이거 꼽아. 예전에 AMD에서 나온 CPU 중에 진짜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좀안 맞게 나온 게 있었어요. 사르가스라고 싱글코어가 나왔었어. 4만원인가 그게. 사르가스. 근데 그때 그거를 좀 살려고 했던 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CPU가 새 건데 4만원밖에 안 하니까 사르가스. 그러니까 그때 사르가스 나올 때 그때가 언제였어? 한참 뒤죠. 하세일 때였던 것 같은데. 지금 사르가스 낀 겁니다. 안 나와. 이거 보드 나간 것 같아. 보드 같아, 보드. 전화해서 어떻게 할 건가 물어봐야겠다. 잠깐만, 이 CPU 뭔지 봐야겠다. CPU가, 이게, 잠깐만. 어디였어? 뭐 닦고 없나? 아이씨. CPU를 막 이런 데 올려놓고 막 그런다, 나는? 그러니까 컴퓨터 보내지 마, 알겠지? 나한테 보내면 다 고장나는 거야. 나한테 보내면 다 고장나는 거야. 막 이거 봐, 한 손으로 또 한다, 한 손으로 막. 어떡하냐? 고장난다? 여자들, 특히, 이렇게 하면 핀막 누르면서 하고 있어, 지금. 손님 부품 내가 다 고장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유튜브? 유튜브 등신들. 뭐야, 6300, 비쉐라. 비쉐라 6300입니다. 초점. 초점은 빨리 맞았는데, 블랙보드보다. 비쉐라 6300 하는 i5 3470이 낫죠? 어떻게 해야 되지? i5 3470에다가, 이 그래픽 카드, 이제, 멀쩡하면 꼽아가지고, 안에, 이제, CPU는 보내줬으니까. 교체하는데 램이 지금 3개잖아요, 이분이. 근데, 램이 보낸 게, 하나가 8기가구나. 이때 10기가로 했구나. 그때 램 한창 비쌀 때, 엄청 비쌀 때 램. 그때 샀구나. 그래서 이게 10기가구나. 아니면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하러 또 보냈었어요, 그 당시. 둘 중에 하나야. 램을 보니까 그래. 그냥 2기가짜리 램을 포기하고, 아니면 램수로 4개짜리 있나? 아, 그때 용지 진짜 가져갔지. 안에 내부 시스템만 바꿔야겠어. 인텔 보드에다가 그 보내준 거 있잖아요. 3470 꽂고, 램 2개 꽂고, 그래픽 카드도 이제 이분이 새로 다른 거 해서 해보니까 나옵니다. 잘 나오네요. 보드 나은 거 맞네요. 보드가 갑자기 왜 나왔지? 그냥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픽 카드를 꽂거나 그랬나? 아, 진짜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컴퓨터가 켜져 있는데 그래픽 카드 꽂는 거야. 아, 진짜 그런 분도 있다니까. 컴퓨터가 아직 덜 꺼졌는데 램을 다시 꽂고 막 그래서. 여튼 뭐 보드가 사망했을 수도 있고. 3,000원을 바꿔서 보내야겠다. 비쉐라 6300은, 이거는 제가 매입을 하기도 하는데, 옛날이었으면 매입을 바로 했을 텐데, 지금 저 매입하기가 좀 애매하지. 지금 6300은 거의 쓸 일이 없죠? 이건, 어떡하지? 그냥 나눠 말하고 해야겠다. 이틀 뒤에 지금 찍는 거라 어디까지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튼 통화를 했는데, SSD는 이제 120기가 빼고 240기가로 바꾸고 새 걸로. PC라도 이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매입하고 이제 i5에만 H6 보드 요걸로 해서 케이스는 이제 케이스를 처음에 바꾸려고 했어요. 다크 플래시 화이트로. 그런데
케이스 가격이 42,000원이니까 지금 보드만 고장나서 보냈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를 42,000원, 케이스가 이분이 이제 그게 좀 지겹기도 하고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케이스에 42,000원을 투자하느니, 다른 거에 투자하는 게 낫죠. 이게 지금 뭐 램이나, 뭐, 케이스에 42,000원 쓰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하려고 이제 뜯었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이제 새 걸로 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보드만 바꾸고 케이스는 제가 이제 중고 케이스 남는 거 있으니까 방금 본 거, 그 이제 조립해 놓은 거예요, 이미. 정도. 그걸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SSD 업그레이드하고 필요한 부분만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이 케이스는 이분이 이제 지겨우니까 바꿔드리는 거고. SSD랑 이제 보드만 바꿔서. 근데 이쪽이 부러져 있더라고요. 이게. 요게 문제라서 지금 이게 아니야. 그럼 파워가 나가. 이게 여기에 뭐 어디 이렇게 철판에 닿아서 합선되네요. 이게 뭐 굽다가 이렇게 부러뜨렸나 봐. 이건 전기 테이블로 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이온 케이스가 제가 빼놨는데 보니까 요 전면 있잖아요. 이 전면 전원 스위치 요 부분이 선이 끊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인두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 인두질, 아, 오랜만에 하니까 힘들어. 하여튼, 이거는 검은색 테이프 어딨어? 이걸 묶어야지. 이걸 묶어야겠다. 아, 이걸 묶고, 이 검정 테이프는, 이 묶으면, 이게, 풀려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거 묶고 타이로 다시 위에 묶어야 됩니다. 이렇게 검정 테이프로 묶고 타이로 이렇게 묶어야지만 테이프가 안 풀리죠. 그걸 이렇게 해놔야지. 케이스는 예전에 그 3R 시스템에서 나온 그 E1 케이스 있잖아요. 1만원대 초반으로 되게 싸게 나왔던 거. 근데 이거나 전에 사용하던 케이스나 뭐 도친 개친이에요. 이제 이게 좀더 튼튼하죠? 그 케이스는 여기가 이제 나눠져 있어서 하다가 덜렁덜렁거리지만 이거 좀 튼튼한 거 제외하고 뭐 디자인적인 측면으로는 뭐 똑같습니다. 그거나 이거나. 근데 케이스는 좀 바꿔달라 하니까. 이 케이스는 돈안 받아요, 이건. 예, 저도 공으로 얻은 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서 오늘 보내야겠다. 작동 잘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타워 쿨러도 바꿔야 되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쓰면 되죠, 이거 일회성 쿨러. 그리고 지금 있는 약간 미세한 소음은 이제 이분이 따로 사서 이제 달려고 했던 그래픽카드 소음입니다. 다른 건 소음 없어요.